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1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자유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법치국가입니다. 어떤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때를 지어서 완력으로 해결해서도 안 됩니다. 사적으로 해결해서도 안 됩니다. 린치라는 게 있습니다. 린치라는 것은 개인이 정의를 실현한다면서 상대방을 납치해가지고 고문하고 때리고 하는 이겁니다. 이거는 다 법치를 위반한 겁니다. 민주주의적 절차를 위반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역학조사, 뭐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엄벌하라. 체포, 구속영장 청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것도 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아무나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멋대로 이것은 방역활동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논점이 된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날 집회에는 불법과 합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 군데서 있었던 집회는 그게 합법 집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8월 14일 밤에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주장한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말하자면 가처분 재판에서 이것은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결정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헌법 정신에 맞춰서 집회를 허가했다라고 밝히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도전적 이야기인데 그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당당하게 그 당시 판단으로는 집회를 금지할 이유가 없었다. 그때는 야외에서 코로나가 전염된 경우도 없었다. 그리고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반된다. 이런 자세였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회 허가를 낸 판사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에 육박했답니다.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판사의 독립적인 재판을 일종의 폭론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전문을 공개한 것은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부 재판장 박형순. 지난 14일 두 건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다는 것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법률용어입니다. 15일 집회에 대해 총 10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8건은 기각되어 가지고 불법 상태로 만들었고 두 군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허가를 해준 건데 집행정지가 인용된 단체는 국가비상대책위원회와 일파만파라는 두 단체입니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15일 을지로 입구의 2개 차로에서 2천 명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일파만파는 이게 동화면세점 앞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13일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주최 단체들이 소송을 걸었다 이거죠.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이고 집회 장소와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헌법 21조에 근거한 겁니다. 집회
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모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되는 권리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역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한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2월 26일부터 도심 주변 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했을 뿐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광화문 지역에서는 집회 못한다 할게 아니고 집회를 할 경우에는 요렇게 소독을 하고 뭐 거리를 두고 주의를 붙이고 조건부로 해야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이겁니다.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재판부는 집회를 신청한 민씨 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초역 주변에서 집회를 하면서 입구에 데스크를 설치하여 체온 측정, 손 소독, 일회용 장갑 배부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이 사건 집회에서도 적절히 준수될 수 있을 것으로 추인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집회한 것도 보면은 방역 지침을 지켰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는 이 판사들을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제 집회에서는 다를 수 있고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실상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우려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으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단계적으로 탐구해 나가야 하는데 서울시는 애초부터 집회 자체를 금지하기만 했을 뿐 구체적 방법 제한을 통한 위험성 감소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것도 아주 사려 깊은 판단입니다. 아주 공무원들 편한 대로 선을 쫙 그어가지고 여기서는 일체 집회 안 한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집회할 수도 있다. 할 경우에는 어떤 주의를 하면 된다.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해야지 공무원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자유를 제한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판사가 있다는 게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판부는 또 당시까지는 지난 8월 14일까지는 5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드러나지 않았던 점도 작용했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및 여의도에서 각 2,000명의 집회가 있었고 7일에는 여의도에서 1만 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지만은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증거는 없었다. 재판부는 14일 기준으로 수도권 확산세가 가속화됐다고 하더라도 5개 집회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개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증거가 당시까지는 없었다는 겁니다. 실내에서는 있었지만은 지금 요사이 조사에서 5개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했다가 뭐 확진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일반적으로 5개에서 마스크 끼고 하면은 안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5개에서. 그런데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그 확진 경로는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로 감염병이 확산되리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마련한 방역 수칙, 집회의 구체적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집회 금지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 집회 금지 효력 정지는 집회를 허가한다는 뜻입니다. 집회를 허가를 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때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번진다든지 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험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분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날 또 폭우가 쏟아졌어요.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러면은 광화문이 아니라 저 해운대 해수욕장에 그만큼 인원을 모아놓고 조사를 하면은 광화문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또는 덜 나올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야외에서 마스크를, 그때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 거의 다 마스크를 끼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과연 전염될 수 있느냐? 어쨌든 서울행정법원의 오늘 이 법원 판결문의 공개는 참 잘한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민주주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식으로 그냥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폭력으로 칼로 정의를 구현하면 속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10명을 처벌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억울했다 하면은 그 처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법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연설을 하면서 첫 문장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문제 해결에 더디다고 하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의 지표가 되어야 할 아주 뜻깊은 충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오늘 국민을 향해서 흠상궂은 얼굴을 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참아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칼집에 칼을 꽂아놓고 해야 합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는 순간, 국민도 다치지만은 본인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처럼 순종적인 국민 어디에 있습니까? 확진자 숫자로 겁주지 마세요. 300명 확진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망자 숫자입니다. 요사이 사망자 조금 늘었다. 오늘 하루 사이에 2명이 늘었더라고요. 309명입니다. 세월로 넘어가서 하루에 죽은 사람이 304명입니다. 309명. 독감으로 죽는 사람의 한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10분의 1 또는 뭐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국민을 겁준다. 더구나 이렇게 양순하고 순종적인 국민을 겁준다. 체포하라. 구속영장 청구하라. 법정 최고형 때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용감한 판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